반갑습니다. 고1 내신 비상 박영민 편, 이번 시간은 홍계월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홍계월전입니다. 자, 여기서 뭐뭐전이라는 말 앞에 어떤 대상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인물에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 이 정도로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갈래 보시면 군담 소설 되어 있죠. 군담 소설이라는 말은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성 영웅 소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웅 소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영웅 소설은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박시전을 제외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런데 이번에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격 보겠습니다. 성격 보면 전기적 되어 있죠. 전기적 할 때 이제 이 기가 기할 기자라는 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죠? 다른 말로 하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 그 다음 우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개연성 있게 원인과 결과 등과 같이 개연성 있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득 일어난다고요. 이거 고전소설의 큰 특징입니다. 즉 비현실성과 사건의 우연성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웅적 일대기적 되어 있잖아요. 쉽게 갑시다. 영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웅의 일대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요.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 순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웅은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뭐 내려온 자식이거나 아니면 아주 고위직의 자식이라고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요. 그래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얘는 태어날 때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까지 애가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막 빌지요. 그러다가 뚝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태어나는 장면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비정상적 출생이다. 그 다음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영웅의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건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재밌어지려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이때 위기는 어렸을 때 위기예요. 1차 위기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무리 영웅이지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 영웅을 도와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 조력자가 도움을 줌으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위기에서 끝나면 이 아이가 재미없잖아요. 한 번 더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는 성인이 되고 나서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위기는 조력자가 없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영웅이 되었으니까, 성인이 된 영웅이니까 스스로 극복한다고요.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요. 높은 관직에 오른다가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설명을 하느냐면 반드시 이런 계열의 소설 문제가 나오잖아요. 본문의 어떤 내용과 어디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혹은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넘어가고요. 제재, 홍계월이 영웅적 활약되어 있고요. 주제 보세요.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소설의 어떤 부분에 홍계월이라는 인물의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 다음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대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특징을 보면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죠? 다음, 신분을 감추기 위한 남장 모티브가 사용된다. 남장 모티브가 뭐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여자로서 그때 당시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로 변신해서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남장 모티브입니다. 자, 다음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라는 것.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러한 것이 소설 속에 담겨 있냐면요. 당대에 여성의 의식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공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럴 다른 말로 여성의 사회적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자아 실현의 욕망이 이 소설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인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여성이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봉건적 역할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지는 수동적인 모습, 수동적 여성. 밖에 나가서 공적인 일 못하고요. 집에서 그냥 바느질 하거나 남편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요. 근데 이 소설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거부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요? 주인공 여자가요. 이 정도 이제 개관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소설 속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앞부분 줄거리 요약된 겁니다. 명나라 때 시부이랑 홍무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다. 다음,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 무남 동녀 계월을 얻었는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어떤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부시랑 홍무는 했습니다. 홍무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부시랑은 높은 관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일치합니까? 아, 예,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나이가 40이 넘도록 자녀가 없어요. 저의 고민입니다. 왜? 결혼을 못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서 무남 동녀 계월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은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비정상적 출생력. 인물의 비정상적인 출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계월. 이 계월이 누구라고요? 영웅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계월이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올 내용은 뭘까요? 위기겠죠. 보겠습니다. 계월이 5살 때, 어렸을 때입니다.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 속에, 전쟁 속에서 부모와 헤어진다. 그리고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계월은까지 묶어볼게요. 그러면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전쟁 중에 부모와 헤어지고 강물에 던져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어려서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보겠습니다.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고요. 여공은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친 후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고 이후 개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다. 자, 여기에 서술된 내용은 뭐냐면 위기 속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천자의 명에 따라 이렇게 되는데 천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고전소설 수능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 임금을 그냥 천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국이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 크게 패합니다. 개월이 이를 벌하려 하자 여러 장수의 만류를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보국과 개월의 갈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자, 평국. 얘가 누굽니까? 개월이죠. 주인공. 개월입니다. 그 다음 이 평국과 보국이 있는 거예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돼? 패배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리고 그 패배를 이 평국이 어떻게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떠한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보국이 여자잖아요. 여자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얘는 뭘 가지고 있는 인물? 남성 중심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에요. 남성 중심 가치관을 가진 이 보국의 이런 모습이 이 소설 속에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남자가 패했지만 여자가 이겼죠. 여성의 능력이 여성의 우월한 능력이 나타난 부분이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개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 병이 깊어지자 천자는 어의를 보내는데 어의의 진맥으로 개월이 여자임이 탄로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임금은 개월을 여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앞부분에 뭐 있었는데요? 남장 모티브요. 남장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가치관이 드러난 거예요. 자, 분명히 앞에까지 요약된 내용을 보면 여성 개월입니다. 여성 개월,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여성 자체로서는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야 된다? 남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때 당시 사회적 가치관, 즉 남자만이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때 당시 사회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는 모습이 여기 서술에서도 드러난다라고 여러분들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남장을 했다는 것은 남성 중심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개월은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
혼인을 중매한다. 왕이 죄를 묻기는커녕 그냥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난 것을 한스러워하고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령한 계월의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된다. 자, 여기 두 줄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요. 일단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 누가요? 계월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남성 중심. 당대 사회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국은 계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갈등이 되죠. 그러니까 난 남자인데 계월이 나한테 명령하고 괴롭힌다고. 이 역시 보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남성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계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의를 갖추지 않자 계월은 군법을 적용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한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자, 애첩, 남편의 첩인 영춘이를 부인이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느냐? 평국과 보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소설을 읽어도 앞부분에 갈등이 주어지거든요. 그걸 먼저 딱 찾고요. 그 다음부터 이 갈등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되겠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어 가는지를 읽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이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에게 아뢰었다. 고자질한 거죠. 겁나 찌질한 모습이 딱 나타나 있는 겁니다. 계월이 전날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거는 보국의 대화죠. 이 보국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보국의 남성 중심 가치관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남성 중심 가치관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 평국과 보국과의 갈등요. 왜요? 아내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칭송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국은 남자가 더 위에서 해야지 남존여비, 남성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갈등이 점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의 시작은 뭡니까? 남편의 애첩 영춘을 죽임으로써 발생했고 심화되는 것은 이 가치관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가치관이 드러난 게 여기 보세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편하게 만드는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남성 중심 가치관의 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갈등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공, 보국의 아빠, 평국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습니다. 어떻게 만류했는지를 보세요. 계월이 비록 내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기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예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잘못된 거 없다라는 거죠. 능력도 있다. 그 다음에 영춘 내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는가? 지 잘못이다 라는 거죠. 남 또한 계월이 잘못해 국노나 국미를 죽인다고 해도 누가 계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계월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만일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계월 꺼린다면 부부 사이도 변할 것이다. 또한 계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한다면 너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이렇게 됐죠. 자, 여공이 아들을 만류하는 근거, 능력 있다. 그 다음에 너를 예로서 섬긴다. 그 다음에 영춘의 잘못이다. 그 다음 너희 부부는 누구에 의해서 맺었다? 왕에 의해서 맺어졌다는 말을 근거로 보국의 행위를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여공이요. 계월 인정하고 있다고요. 아들은 부정하는데 아들의 아버지는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캐치해야 돼요. 그 뒷장면하고 내용이 연결될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후부터는 계월이 방에 들지 않았다. 보국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안 적어도 되겠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당대 가치관 뭡니까? 남성 중심.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살면 끝나죠. 자, 이외에 계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이런 거죠. 여자에게도 비할 수 없구나. 뭐 하고 있습니까? 남성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성 중심 가치관을 가진 인물, 보국을 칭찬했다, 비판했다. 비판했죠. 그러면 남성 중심 가치관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고 해도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남자가 되어야지만 뭔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 각설, 장면이 전환될 때 사용하는 옛날 용어예요. 자, 이때 남간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은 어떤 사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내어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골 70여 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지사 이왕태를 베고 지쳐 왔사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방비할 길이 없어 감히 아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데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셔 적을 방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건데 그 내용을 보세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적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위력이 굉장한 적이 들어와서 이 장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어진 명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이 어진 명장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죠. 이 어진 명장에 누가 들어갈지. 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자,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잠시 떠올려 드릴게요. 지금 주된 갈등은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보국과 편국과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지금 서술되고 있거든요. 그 해결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이 전쟁 발생이 어떻게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깜놀.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형태가 아래였다. 선생님, 우승상이 뭐예요? 높은 관리요. 뭐라고 아래인지 보겠습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편국을 보내야만 막을 수 있을 것이오니 급히 편국을 부르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승상은 편국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 말씀하셨다. 편국이 전날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으니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 자, 이 왕의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습니까? 당대 가치관요. 당대 남성 중심 가치관을 읽어낼 수가 있죠. 옛날에는 남자, 여자인지 몰라서 능력이 뛰어나서 보냈는데 지금은 여자인 거 알았잖아. 여자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겠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 중심 가치관이 그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에 신하들이 아뢰었다. 편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여자의 몸으로 있으나 이런 뜻입니다. 조야에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꺼리겠나이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조야에 있다는 것은 조정과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공인이라고요. 공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벼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지금 신하들이 임금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천자께서 마지못하여 급히 편국을 부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주된 갈등은 보국과 편국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시아버지 여공이죠. 계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 역시 계월을 인정하고 있고요. 임금 역시 이제 부르잖아요. 왜 부릅니까?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월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관계 다시요. 보국 편국의 갈등관계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보국은 편국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등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들과 편국은 갈등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예측할 수 있냐면 보국이 편국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갈등은 해결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술자가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가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뭘 의도한 겁니까? 보국이 편국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서술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편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면서 여자들이 머무는 방을 규중이라고 합니다.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자, 그때 당시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성의 모습이, 당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송 세월 보낸다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다. 왜? 가치 있는 일들은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관이 와서 신하여, 임금이 보낸 신하여,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편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앞에 내용을 쭉 연결해보면 신하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국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편국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조복이 뭐냐면 관복이에요. 근데 옛날엔 여자가 관리가 될 수가 없었죠. 이 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남장. 그러니까 여자지만 남자로 변해야지만이 이 사회에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내면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집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관복으로 갈아입었다만 나오는데 이거의 내면적인 설명을 저처럼 하시는지 학교 수업 시간에 확인하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할 양이 없도다. 임금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나라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 북쪽 땅을 쳐 항복받고 남간을 해쳐 황성을 범하고자 하는 도다. 그간의 사정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이거 누가 누구한테? 임금이 계월에게 사직,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다. 나라 지키는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어진 명장이다. 라는 거죠. 누가요? 편국이요. 계월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편국이 엎드려 알았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소이고 공후의 장록을 받아 영화로이 지낸 것도 황공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여 싸웁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에 일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가 나타나냐면요. 자, 여러분들 임금, 지금 나타난 임금과 신하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계월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통 깔아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능력 있는 신하가 능력 없는 임금을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에이 싫어 싫어 차라리 내가 임금하지 이렇게 반란을 꾸미거나 얘를 낮잡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라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하의 무능하지만 임금에 대한 자세가 나타나 있다고. 신하는 임금에게 뭐 해야 됩니까? 유교적 가치관으로 딱 한 글자로 충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충군 사상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하는 자기가 모시는 임금이 능력이 있든 없든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 멘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살짝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요. 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편국을 대원수로 삼으시니 원수가 사은숙배하고 위를 갖춰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내렸다. 그 전령의 내용이 뭐냐면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 즉 보국을 말하는 겁니다.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라면서 명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편국이 높은 벼슬을 얻었다라는 부분은 뭐가 되느냐면 이 소설이 인기가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망을 가졌다고요? 사회적 자아 실현의 열망을 가졌다고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벼슬을 완전히 높은 걸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성의 사회적 자아 실현의 열망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국은 편국의 남편이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령을 받는 입장이죠.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거는 뭐냐면 위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가정 내에서는 어땠습니까? 자, 가정, 그 다음 제가 임의로 사회라고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편국이 낮아요. 왜? 남성 중심 가치관에 의해서요. 누구에 비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됐어요. 그런데 사회로 나오면서 편국이 높은 벼슬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 보국이 그에 비해 낮은 벼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갈등을 해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갈등을 해결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죠. 뭐 보국이 편국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물관계 변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서술자의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얘는 또 꼰지릅니다. 그리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요. 아직까지 남성 중심 가치관이 그대로 있는 것, 갈등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되게 찌질하죠. 자,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불려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이러니까 여공이 말하죠.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일렀더냐? 말귀 못 알아쳐먹냐 이놈아? 이런 겁니다. 개월이를 괄시하다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개월이가 그르다라고 하겠느냐? 나란 일이 더 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전반부라고 제가 일단 결정을 지어놓을게요. 이 두 사람의 보국과 편국의 갈등이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는 부분, 여기까지를 먼저 끊고요. 그 뒤에도 PPT 한 열몇 장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번에 쫙 가면 너무 기니까요.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